한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안락사는 가족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괜찮아, 똑순아,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나는 거야, 괜찮아, 이제 이러면서 가족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들고 인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다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다 알더라고요. 동물의 안락사는 질병과 고통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경우 불가피할 때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대표가 벌인 안락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차피 도살되는 애들 만약에 한 마리도 안 남기고 다 했다. 저는 그래도 그거 훌륭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 도살보다 안락사가 훨씬 나으니까. 근데 우리는 도살되는 개들 수백 마리를 구하고 종교경찰서에서도 이걸 밝혀서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으로 정말 불통없이 좋은 약물을 보내줬어요. 그것도 건강한 애들이 아니고. 한때 케어 보호소에서 일했던 이강용 씨. 그는 겨우 1년을 버티고 그만뒀습니다. 2011년 3월 9일. 그날 겪었던 끔찍한 기억 때문입니다. 견사를 훑어서 그 대상자 한 마리를 찾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죠. 다른 아이를 다 보고 있는데. 아니요. 그물을 씌우고 펜스망을 찍어 눌러서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그 자리에서 주사 찌르고요. 그리고 마취가 덜 된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마취를 더 진행을 해서 안락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뭐 아이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죽어간 개가 무려 20마리. 그중엔 건강한 개들도 있었습니다. 박소연 대표가 말하는 인도적 안락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건 안락사가 아닌 거죠. 학살입니다. 학살. 그리고 박소연 씨가 주장하는 인도적인? 아니요. 진짜 공포였어요. 그날 안락사 당한 개들은 모두 한 수의과 대학에 보내졌습니다. 해부 실습용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위탁견까지 죽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인도 모르게 희생된 개는 또 있습니다. 바로 힘찬입니다. 진짜 이 내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힘찬은. 아, 선생님이 힘찬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예. 네, 가서 항의식으로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뭐 박수현 대표는 못 만나고 통화만 그렇게 했었고 네.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저희가 졌죠. 박소연 대표 측은 힘찬이를 안락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입양 갔을 거라며 안락사 의혹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힘찬이 역시 안락사 후 해부 실습용으로 보내졌다는 증거는 어이없게도 박소연 대표가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힘찬이 사진까지 박소연 대표가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게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다. 우리 체계의 문제다. 미안하다. 그러고선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고 이랬어야 하는데 그게 이분한테는 너무나 큰 이제 데미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체한테 너무나 큰 위험이 온다. 안 된다. 박 대표 측에게 다시 힘찬이의 진실을 물었지만 그는 부인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동물들을 위해 바쳐왔습니다.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특히 개농장, 개도살장을 찾아가 대량 구조에 앞장섰습니다. 여기가 지금 햇볕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게 다 밀폐돼 있어서 냄새가 빠지질 않아요. 2017년 부천의 한 개농장에서는 44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구조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며 대대적인 홍보도 했습니다. 그 부천 개농장 애들이 되게 진도견 믹스인데 특징들이 되게 개농장 그 애들치고 좀 깨끗하고 좀 예쁘고 착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박소연이가 그 포스터에 엄청 써먹은 애 그 진도견 있잖아요. 막 걔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안락사된 거예요. 구조된 동물들의 그 후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각종 홍보 사진으로 쓰인 백구는 구조된 지 9개월 후 안락사됐습니다. 부천 개농장에서 구조한 44마리 가운데 20마리가 희생됐습니다. 2018년에도 대량 구조는 계속됐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세트장이라 불렀던 남양주 개농장. 미리 업주로부터 개를 사들인 다음 옮기는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안락사를 할 만큼 생명이 위협이 있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건강한 개체는 안락사가 뭐 230마리 이상이 됐다. 건강하지 않은 애들까지 하면은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아픈 애들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남양주 개농장에서는 모두 209마리가 구조됐습니다. 그 가운데 61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했거나 안락사가 불가피한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구호 카드 속 이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개를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 정말 그냥 뭐 구조의 여왕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거는 돈 때문이라고 봐요. 박소연 씨 구조는 늘 목표 모금을 채웠습니다. 모금이 성황 내에 끝나면 안락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박소연이 돈이 후원금이 좀 줄어든다 싶으면 직접적으로 후원금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슈가 될 만한 건을 터뜨려야 된다고. 구조 직후 살아남은 동물들은 대부분 케어의 내촌 보호소로 들어왔습니다. 새 식구들이 들어오기 전 보호소 내 또 한 번의 살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숫자만큼 보호소에 있던 동물들이 희생됩니다. 그들이 들어올 자리를 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락사는 이제 여기 작은 애들은 여기 데려와서 이제 거기 진료실이라고 한 그 진료 컨테이너에서 할 때도 있었고 큰 애들은 잡아서 여기까지 데려올 때도 있고 이렇게 잡기가 힘든 애들은 그 칸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견사해서? 저는 안락사 자체도 밀어내기식 안락사라고 보거든요. 부천개농장 43마리를 돈 주고 샀다. 그래서 그 개들을 내촌으로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는 그 정든 애들을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에 찬성했다는 임 씨.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애들이 제가 견사에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너무 막 그 애교를 떠면서 반가워하는데 차마 못 데리고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지다가 되돌아 나오고 걔네들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걔네들도 어쩔 수 없이 보냈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양이 엄마 잃고 아이 뭐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무엇이 이 숲속에서 애들을 데려갈까. 그러니까 비록 이제 안락사로 어떤 때는 되게 단호하게 냉정하게 저도 시행을 하고 했지만 되게 밤에 약간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죠. 저도 주목받지 못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져서
혹은 너무 많이 구조해서 언제나 동물 편으로 남겠다는 케어의 보호소 동물들이 사라진 이유였습니다. 구조 전 안락사를 계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개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 데려온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그냥 안락사 식사하고 데려오는 거라 입양인의 애들이 뭐 아파서 죽었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가는 걸로 해야죠 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아니 불법이니까 안락사가. 건강한 아이들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프거나 폐사했다 자연사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아픈 애들 안락사를 누가 뭐라 할 거야. 선생님은 뭐 어쨌든 우리랑 친하니까 네. 아이고 걔네들 진짜 다 죽기 직전이었어요. 막 이상한 전염병 같은 거 있어서 네. 그냥 막 폐사도 한 거 나도 알병 나고 네. 일부 폐사 직전에 데리고 와서 막 내가 안락사 해줬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네.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박소연 대표는 안락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동물병원 수의사도 끌어들였습니다. 비밀 안락사가 드러나자 박 대표는 엉뚱하게 개 도살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어디까지 매도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마녀 사냥을 하실 거예요? 저를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개고기 없애주세요. 저 당장 떠날 거예요. 10여 년 동안 케어를 후원했던 박 씨. 박 대표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고 합니다. 보살을 멈추면 사퇴한다고 딱 그래버리니까 괘씸한 거예요, 거기서. 아까 그건 써줘요, 그러면. 네. 네가 언제 조건부로 대표다라니? 무슨 도사를 멈추면 왜 사퇴해?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네가 대표로서 책임감을 못 지고 네가 후원자들한테 안 한다고 약속했던 거를 지키지 못했던 그 책임감으로도 넌 대표 자리를 충분히 사퇴해야 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 거기서 무슨 조건부야 조건부는. 이 안락사 자체에 대한 어떤 뭔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으로 슬쩍 그쪽으로 떠넘기는 것을 봤을 적에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